명신여자고등학교 2021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원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총 22문항 중에서 선택형 17문항, 서술형 5문항 출제되었습니다. 1번, 자, 세 양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니까 x가 4와 64의 등비 중항이죠. x제곱은 4 곱하기 64. 4 곱하기 64는 256이죠? 그래서 x는 16이 되겠고, 우리가 구하는 건 루트 x니까 4.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 그러면 등차수열인 것이죠. 등차수열이니까 공차 d가 3. 첫째 항은 1. 그러면 여섯 번째 항 바로 갈까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다섯 번 더하면 된다. 해서 16.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등차수열을 더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첫째 항과 공차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네 번째 항은 a 더하기 3d, 열 번째 항은 a 더하기 9d. 두 식을 빼주면은 자, 아래서 위로 뺄까요? 6d는 24가 되나요? 그러면 공차 d가 4. 공차가 4면 넣으면 첫째 항은 12 넘어가서 3 나오네요. 따라서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공차가 4니까 4n 첫째 항3 맞춰주면 빼기 1 이렇게 나올 것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은 식으면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는데 등차수열의 합인 걸 아니까 공식 바로 쓰죠. 2분의 항은 20개. 첫째 항은 4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3. 20번째 항은 20 집어넣으면 79가 되겠네요. 그러면 80인데 약분해서 10을 곱해서 820.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삼각형을 슬쩍 하나 좀 그려주면 BC 길이가 3, AC 길이가 2루트 2, 각 B가 30도. 자, 이렇게 될 때, sin A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거 해서 사인 법칙. sin A분의 3은 사인 30분의 2루트 2 이렇게 가겠죠? 자, 이렇게 크로스 곱하게 되면 3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이죠? 그 다음 2루트 2 곱하기 사인 A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정리해 보면 사인 A는 2루트 2로 나눠주면은 4루트 2분의 3 제곱을 하게 되면 32분의 9. 이렇게 되네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빗금친 부분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 이 부채꼴 넓이에서 이 삼각형 넓이를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45도 4분의 파이가 되니까, 일단 부채꼴 넓이부터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세타 에서 자, 요 길이가 이제 C가 중점이니까 4가 되겠죠.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 4, 8 해서 하나 약분 8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니까 4가 약분 되겠죠. 그러면 8루트 2 해서 정답 3번이 되겠네요.
6번, 이 다항식을 x-n으로 나눈 나머지 an. 바로 가야겠죠? an은 x의 n 집어넣을까? fx라고 두면 fn이다. 그래서 n 세제곱 더하기 e-nx, n제곱. 플러스 2n. 자, 계산해주면 n세제곱 날라가고 2n제곱 더하기 2n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녀석 an에다가 집어넣고 분의 1 계산 처리해야 되는데 일단 통분 좀 해보, 아, 통분이 아니고 인수분해 좀 해보죠. 이렇게 해서 대입할까요? 그러면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 이렇게 될 것이고, 자, 2분의 1 빼면서 부분분수 분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하자. 이렇게 되면, 자, k분의 1 일반항에 k1부터 10까지 합은 1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쭉 해서 10분의 1. 자, 여기까지 되겠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 항은 2분의 1부터 해서 10 집어넣으면 10분의 1까지. 그러니 10분의 1을 거쳐서 이렇게 하면 2분의 1부터 10분의 1까지 합은 사라지고, 자,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남게 되죠. 통분하면 11분의 10, 그래서 2분의 1 곱해주면 11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네요. 7번. 자, 첫째 항 20이 공차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의 합이 언제 최대가 되는가?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SN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첫째 항은 20이 양수가 되고, 밑에다 이렇게 쓸까요? 그럼 당연히 두 번째 항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19가 될 겁니다. 자, 쭉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양수였는데 음수로 바뀌게 되겠죠. 또는 뭐 0이 포함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언제 부호가 바뀌는가? 이걸 좀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해서 일반항 좀 구해주면 an은 공차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 첫째 항1 집어넣어서 20이 나오려면 플러스 20. 이게 언제 0보다 작아지는가? 자, 오른쪽 넘기면 3n이 25보다 커야 되니까 n은 3분의 25보다는 크면은, 아, 음수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게 8보다 큰 수죠. 그러면 아, 9번째 항이겠구나. 자, 그럼 9번째 항 확인 좀 해줄까요? 9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 8번째 항은 1, 마이너스 3 차이 났죠? 자, 이렇게 8번째 항까지만 양수, 9번째 항부터는 계속해서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 SN의 최대값은 결국 뭐가 되죠? S8이 되겠죠? 우리는 S8을 구해주면 된다. 자, S8은 첫째 항, 8번째 항다 구해졌으니까 2분의 항의 개수 8, 22 더하기 1. 계산해주면 4 곱하기 23이 되니까 92가 되네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하노이의 탑인데, 자,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거의 외우다시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점화식을 좀 끌어내 보죠. 자, 요렇게 이제 다섯 개가 있는 거를 예를 들면은, 자, 이 다섯 개를 다른, 막대로 옮기려면은, 일단, 요런 구조가 돼야 돼요. 위에 있는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4번까지 해서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5번이 이쪽에 딱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먼저 해야 되죠. 자, 일단은 1번, 2번, 3번, 4번을 왔다 갔다 옮기면서 요 4개의 원판이 이 막대든 이 막대든 이렇게 옮겨져야 되는 거죠. 자, 그 개수를 우리는 요 AN에 의해서 A4가 되는 거죠. 자, 네 개의 원판을 규칙에 맞게끔 요렇게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 없도록 이렇게 놓는 방법이 A4입니다. 일단 이렇게 옮기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는 얘 옮겼으니까
제일 큰 원판만 남겠죠. 이 녀석을 이쪽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옮기는 방법은 한 가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녀석을 전체 다를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개의 원판을 이렇게 옮기는 방법이 A4 가짓수가 이랬으니까 이동 횟수는 플러스 A4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다섯 개의 원판을 이 규칙에 맞게 옮기는 횟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게 되면 점하시기 요렇게 나오겠죠. 아, AM 플러스 1. M 플러스 1개의 원판을 옮기는 방법은 일단 N개의 원판을 열심히 옮긴 다음에 막대 한 개가 비면은 그맨 마지막 원판을 옮기는 방법 한 가지에다가 다시 그 위에다가 열심히 옮기는 방법 AN.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점화식은 AM 플러스 1은 2 곱하기 AM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물론 한 개, 두 개, 세개 해가지고 열심히 하셔도 되는데 규칙을 찾으려면 찾게 되면은 우리가 아는 이제 뭐 등차나 등비가 아닌 경우에는 좀더 학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일반항을 좀 끄집어내 보죠. 양변에 1을 더합시다. 1 더하면은 2가 되니까 2로 묶어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 하나의 수열, AM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이 공비가인 등비수열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AM 플러스 1은 첫째 항은 A1 더하기 1일 것이고 공비가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헌데 A1은 얼마가 되죠? 한개 있으면. 옮기는 방법은 그냥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게 되면은 2의 n제곱. 따라서 a에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두 가지 거의 외우다시피 하실 수 있고요. 자, 두개 있을 때 옮기는 방법은 간단하죠. 하나, 둘, 셋 이러시면 되는 거고. 세개 있을 때 옮기는 방법 열심히 해보시면 7개. 요 정도까지는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2의 거듭제곱에 1 빠진 수가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A5는 2의 5제곱 마이너스 1에서 31.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0번. 자, 점화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제 AN을 바로 나오기는 힘들고 규칙을 좀 찾아야 되겠죠. A1은 1, A2는 1 집어넣게 되면 2 곱하기 A1인데 2 곱하기 1뭐 이렇게 쓸게요. A3은 2 집어넣게 되면은 3 곱하기 A2인데 3 곱하기 A2가 요놈 2 곱하기 1. 자, 규칙 보이시죠? A4는 4 곱하기 A3인데 A3이 요게 이제 3팩토리얼이죠. 요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섯 번째 항이 좀 의미가 있죠.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이렇게 될 것인데 이 녀석이 이제 120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6을 곱하고 7을 곱하면은 항상 1의 자리가 0 된다는 거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자, S10을 48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48을 뜯어보게 되면은, 120은 48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언제부터 나누어질 수 있는가를 좀 봤더니, A6은, 자, 여기다가 6만 곱하면 돼요. 그러면 720이 되는데, 720이 이제 48로 나누어지게 되는 수가 되는 거죠. 자, 요 녀석이 24니까 24에다가 2만 더 곱하면 되는데, 다섯 번째 항에서는 2가 안 나와요. 5가 곱해졌으니까. 근데 여섯 번째 항에서는 이제 6이 곱해지니까 2가 들어가니까, 아, 여기까지는 48로 안 나눠 떨어지고, A6부터는 전부 다 48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A6부터는 48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요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S10을 구하는 거죠. S10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자, 쭉 더하는데 A6부터 A10까지 요놈은 어떻게 된다고요? 48로 나눠 떨어진다. 48에
배수가 된다. 그러면 48로 나눈 나머지는 우리 A1부터 A5까지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다 이거죠. 해서 요놈만 좀 끌어냅시다. 끌어내게 되면 A1 1 더하기 2 더하기 A3 6 A4는 24 A5는 120 계산해주면 요거 두개 나면 30이니까요. 33 153 되네요. 그러면 우리는 153을 48로 나누면 되겠네요. 자, 나누게 되면 3, 42, 3, 8, 24 그러면 9 이렇게 되나요? 아, 나머지는 9가 되는구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세변의 길이가 4대 5대 6인 삼각형 넓이가 60루트 7일 때 가장 긴 변. 자, 삼각형 한 개 슬쩍 좀 그려볼게요. 그려보고. 자, 순서대로 이렇게 갈까요? 4대 5대 6인데, 이건 좀 나중에 써야겠네요. 짧은 거 4, 중간 거 5, 제일 긴 거 6. 원래 K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써도 무방하죠. 자, 요렇게 되었을 때, 여기 A, 여기 B, 여기 C, 이렇게 잡을까요? 그러면 가장 긴 변은 6이 되니까 가장 큰 각도 A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가 60루트 7이니까 우리 코사인 A를 구해보죠. 코사인 A는 2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요렇게 될 거고요. 자, 16 더하기 25 마이너스 36 요렇게 되니까 41에서 36을 빼면은 5가 되네요. 5 약분시키면 8분의 1 요렇게 나옵니다. 코사인 a가 8분의 1 나오니까 사인 a는 구하실 수가 있죠? 삼각형 쓰죠?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가지고, 자, 요거 A 잡아주시고, B변분의 밑변이 이렇게 이제 8분의 1 나왔다. 그러면 피타고라스에서 루트 64 빼기니까 루트 63. 그러면 사인 A는 8분의, 자, 루트 63은 9 곱하기 7이니까 3루트 7. 요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각에 대해 가지고 사인 값이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길이를 이제 K를 잡는 거죠. 실제 우리 길이를 잡아야 되니까. 삼각형 넓이가 60루트 7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두변 길이 4K, 5K 곱하기 사인 A 8분의 3루트 7. 계산한 값이 삼각형 넓이 60루트 7이다. 그러면 루트 7 약분 되고, 자, 또 하나 약분시키면 4 약분시키면 15, 3 약분시키면 5. 5또 없어지네요. 아니, 다 곱하면 60 되네요. 그러면은 K제곱이 2, 8에 16 올라가면 16. K양수니까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4K는 16이고 5K는 20이고 6K는 24. 아, 가장 긴 변은 24구나.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자, 수학적 기납법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n이 2부터 1 때라고 했으니까 n이 2일 때 성립함을 확인해야 되겠죠. 좌변은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쓸까요?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그러면 4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n이 2일 때 요 1번식은 4분의 5가 2분의 3보다 작은 게 분명하니까 성립하더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가나의 알맞은 수가 a, b라고 했으니까 a는 2, b는 4분의 5 체크해 두시고, 자, 다로 가도록 하죠. n이 2일, k 2 이상의 자연수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의 목표는 k 플러스 1이 들어간 형태가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k 플러스 1의 제곱, 이게 우리가 목표를 잡는데 이 목표가
이게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자, 얘를 만들어 가야겠죠. 요식에서. 그래서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1을 더했습니다. 그러면 우변에다가 요거 더하게 되고, 더하게 된 값이 이꼴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얘만 계산하면 돼요. 이 밑에 건 그냥 공부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해 보죠.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이 다가 됩니다. 자, 우리는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된다는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뭐 학습하실 수 있는데 답을 꺼낸다 그러면 저게 다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FK라고 했으니까 F1 구하는 겁니다. 자, FK는 이거 보셨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그러면 F1은 1 빼기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분의 1. 4분의 1 되네요.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F1은 2 플러스 4분의 5 플러스 4분의 3 되니까 4분의 8, 2 더하기 하면 4.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자, 요 녀석이 하나의 수열인 거죠. 통으로 해가지고. 뭐, BK로 잡아주셔도 되고요. 자, 이 수열을, 이 일반항을 갖고 있는 이 수열의 합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SN에서 SN-를 뺀다는 생각으로 가면 되겠죠. 자, 이 수열의 일반항. EN-1 곱하기 AN. 요 녀석은, 자, 요 놈이 SN이죠? SN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4n-1 빼기 sn-1은 n-1 곱하기 m 곱하기 자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 4만 빼면 되죠. 4n-5 이렇게 되는구나. 가로 안 쳐도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거 열심히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n이 공통인수로 있으니까 n 묶어내고 자 이거 전개 4n제곱 더하기 3n-1 빼기 요거 전개 4n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5 그러면 4n제곱이 없어지고 3n 빼기 마이너스 9n이니까 1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6 6으로 묶어내면 6 n, em-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아, 요놈이 요놈과 같다. 어차피 n은 자연수죠. 근데 우리가 서술형일 때는 n이 2부터다 성립한다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em-1 날리게 되면은, 아, an은 6n이 되는구나. 근데 n은 2부터. 자, 이 상태에서 원래 만약에 첫 번째 항 관련되어서 물어봤다 그러면은 당연히 S1하고 이제 N 1 집어넣어서 여기 1 집어넣은 거랑 같은지 안 같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 풀 때는 세 번째 항부터네? 땡큐.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면 되겠죠. AK는 결국 6K가 되겠고 그러면 1부터 12까지 합해서 1부터 2까지 합을 빼셔도 되고요. 어차피 얘가 등차수열이잖아요. 2분의 3부터 12까지면 항의 개수가 10개. 첫 번째 항3 집어넣은 거. 마지막 항12 집어넣은 거. 요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럼 30에다가 15를 곱하니까 450이 되네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각 BCD를 보니까 BCD가 요각이죠. 편의상 이각을 이제 세타라고 할게요. 자, 이때 이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각은 합이 180도다. 요각 DAB라는 각이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우리는 이 세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요놈은 그렇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우리 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어주면 이쁘게 안 그어지네요.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보시면 삼각형 E, 10, 끼인각에 대한 코사인 값 알고 있으니까 BD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BD제곱은 2제곱 더하기 10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10 곱하기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죠. 쭉 계산할까요? 4 플러스 100 마이너스 4 곱하기 10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바꿔주시고 104 더하기 약분 해주면 248, 8432 그러면 136 이렇게 됩니다. 자, BD제곱은 136이 되니까 BD 길이는 루트 136, 루트 136은 4 곱하기 34니까 2루트 34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제 이 길이가 2루트 34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아, 세타에 대해서 사인 값을 끌어내면 되겠구나.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면은 3, 4, 5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인 세타는 5분의 3. 금방 나오실 거고, 그러면 우리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세타분의 BD가 2R이다. 자, 이 외제분 반지름 R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BD는 어떻게 돼요? 2루트 34는 2R 곱하기 사인 세타 5분의 3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약분 그러면 R 값은 3분의 5 루트 34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등차 수열의 합이 각 항이 되는데 홀수의 항이죠. 홀수의 합이잖아요. 홀수의 합은 시그마 처리해가지고 하관이 하셔도 되고요. 첫째 항 1, 두 번째 항은 4인데 2의 제곱, 세 번째 항은 9인데 3의 제곱, 네 번째 항은 16인데 4의 제곱. 그러니 n번째 항은 n제곱이다.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뭐가 돼요? 필요한 게 뭐냐면 4가 2의 제곱이고 이 진수만 정리해 보면 지수끼리 쭉 이렇게 더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 내려가면 2분의 요 지수 요 놈이 내려가게 되면 a1부터 a11까지의 합. 근데 로그 2의 2가 1이니까 우리 얘만 계산하면 됩니다. 즉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1제곱부터 11제곱까지의 합에서 2분의 1 곱한 값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해서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1, 12,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이니까 2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223이니까 332이니까 253이네요. 해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복사기 버튼을 한번 누를 때 이전 글자 크기의 1.5배로 확대되어서 복사된다. 자, 이렇습니다. 근데 크기가 P인 글자가 있는데 복사기 확대 버튼 한번 누르는 글자 크기를 P1. 두번 누르는 글자 크기를 P2 이렇게 잘 잡아줬죠. 자, 여덟 번 누르는 글자 크기를 P8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1.5배씩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R 값이 1.5가 되겠고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P1은 어떻게 돼요? P 크기에서 1.5배 되었으니까 1.5 곱하기 R 이렇게 되겠죠. 소수가 조금 보기 그러니까 분수로 바꿉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아, 등비수열이구나. P1부터 P8까지 합은 등비수열의 합이 될 것이고, 공비가 2분의 3이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P1은 2분의 3P. P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공비. 얘 8제곱 빼기 1.
자, 요 놈이 좌변이 되겠고, 그럼 우변은 k 곱하기 p8인데 p8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 2분의 3p 에다가 공비 2분의 3에 7제곱 곱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 열심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면 얘 2분의 1 되고, 2분의 1, 2, 여기 2분의 1 약분시키면, 3p 곱하기 2분의 3의 8제곱 마이너스 1은, 자, 3p인데, p 약분시켜 볼까요? 그러면 k 곱하기 2분의 3의 8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 k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k는 하고, 2분의 3의 8제곱을 나눠줄게요. 자,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요놈이 똑같으니까 나누게 되면 1, 빼기 2분의 3의 8제곱 분의 1.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뒤집으면 됩니다. 얘는 1 마이너스 3분의 2의 8제곱. 요런 식으로 뒤집을 수 있네요. 자, 이걸 답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네요. 16번. 자, 등차수리 주어졌는데, 이 녀석이 결국에는 13번째 항까지 합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 합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니까, 아, 요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등차수열의 합은 13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된다. 13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된다. 그러면 구도를 분석해보면 요렇게 되겠죠. 첫 번째 항 뭐가 있을 건데 분명히 양수일 겁니다. 자, 일곱 번째 항 34를 거쳐서 공차가 음수가 되면은 계속 작아지겠죠. 작아지니까 어느 순간 되면은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가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양수들만 다 더하면은 합이 최대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0도 될 수가 있습니다. 0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음수항이 아니고 0이 포함된 경우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생기면 되는 거니까, 일단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간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13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다라고 했으니까, 13번째 항, 이렇게 써주고, 요까지가 양수. 그다음부터는 0 되거나 뭐 음수로 바뀌겠죠. 또는 이게 0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요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구해봐야 되겠죠. 아, 13번째 항은 양수, 14번째 항은 음수, 이렇게 될수 있구나. 해서, a 플러스 6d가 34 잡아주시고, 13번째 항은 0보다 크다. 원래는 이제 갖다도 붙어야 되긴 하겠고, 동시에 14번째 항은 0보다 작다. 또는 뭐 갖다 붙어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3번째 항 표현을 하면 되는데, 13번째 항이 a 플러스 12d. 이렇게 되죠? 그리고 14번째 항은 a 플러스 13d.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공차가 정수인 것을 써먹어야 되니까 a를 소거시켜서 대입을 하죠. 여기다가 쇽 대입해가지고 계산합시다. 그러면 34 빼기 6d 더하기 12d니까 34 플러스 6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밑에 집어넣으면 34 마이너스 6d 더하기 13d니까 플러스 7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d는 정리를 해보면은 넘어가서 6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6분의 34 마이너스 3분의 17보단 크거나 같고 넘기면 마이너스 7분의 34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5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5. 공차가 마이너스 5 나오게 되면은 첫 번째 항은 30 더하기 34니까 64.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요거 좀 구해주면 되겠죠? 이거 조금 좁게 되어 있는데, 다시 조금 넓게 쓸게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64 양수로 나왔고, 13번째 항은, 자,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차 마이너스 5니까 13번째 항, 일반항 구해줘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일반항 A에는, 마이너스 5n 더하기 69. 자, 구해 두시고, 13번째 항은 1.
14번 장은 14 집어넣거나 마이너스 5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 자, 여기서부터 부호 바뀌죠? 근데 우리가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야 되니까 A20은 자, 마이너스 100 더하기 69니까 마이너스 3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번째 항까지 절대값이 온 합은 일단 13번째 항까지는 그냥 더하면 되죠. 2분의 항의 개수 13개 64 더하기 1. 자, 플러스 얘는 함수니까 절대값이어서 양수로 바꾸면 되겠죠. 2분의 항의 개수는 7개. 4 더하기 3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열심히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안타깝게도 약분이 안 되네요. 2분의. 자, 13에다가 65를 곱하면 2분의 6, 3은 18이니까 78? 이렇게 되나요? 845 더하기 자, 35에다가 7을 곱하면 7, 3은 21, 7, 5, 35니까 245. 자,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시면 2분의 845에서 245로 나오면은 1090, 1090이니까 545가 되나요? 뭐가 조금 안 맞습니다. 계산이. 자, 계산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잡아보도록 하죠. 아, 여기 13번째 항이 좀 잘못됐나요? 아닌데? 아, 이게 잘못됐네요. 어쩐지. 자, 계산 좀 다시 가겠습니다. 13번째 항은 1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5 더하기 69니까 4네요. 14번째 항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20번째 항은 요건 아까 똑같았죠? 마이너스 31인 거? 그러면, 자,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13개 64 더하기 4. 약분되네요. 2분의 항의 개수 7개 마이너스 1이 아니고 플러스 1이죠? 자, 요놈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8을 2로 나누면은 34니까 13 곱하기 34 계산해주면은 442. 자, 더하기 32 2로 나누면 16이죠. 16 곱하기 7 하면은 112. 계산하면 554. 이렇게 됩니다. 정답이 4번에 있네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모의고사 문제인데 똑같습니다. 모의고사 1번에서는 반지름 길이를 물었고 여기에서는 지름 길이를 물었습니다. 자, 일단 정삼각형 AB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부터 좀 하도록 하죠. 한변 길이가 정삼각형 ABC에서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이 있으면 내접하고 있으면 이 R로 한변 길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이 60도죠.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니까 BC 길이든 뭐 한변 길이는 사인 법칙을 쓰면 되죠.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BC 길이가 2R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BC 길이는 2R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하면 루트 3R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의 한변 길이는 루트 3R이구나. 요렇게 끄집어내시면 되겠죠. 일단 사인 법칙으로 얘 하나 끌어내시고 자 요렇게 연결을 조금 시켜주게 되면은 자이 호에 대한 원주각 같죠? 그러니까 요 각도 3분의 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인 세타 값을 알고 있으니까 마주보는 변 CD 길이를 R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사인 세타분의 CD 길이는 2R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CD는 2R 곱하기 사인 세타 자 이렇게 될 건데 유리알을 좀 출제해 볼게요. 루트 3분의 2R 이렇게
자, 여기 길이가 이제 또 r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얘 끌어낸 것도 여기다가 살짝 좀 적어줄까요? 사인 법칙 썼다는 거.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BD나 ER이다 해서 BD 길이는 ER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해서 루트 3r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 삼각형에서 세변 길이가 다 표현되었고 끼인과 3분의 파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죠. 자, 루트 3r의 제곱은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3분의 2r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분의 2r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죠? 자, 열심히 정리해 볼까요? 3r 제곱은 2 더하기 3분의 4r 제곱. 자, 2 하나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자, 유리화 바로 할게요. 3분의 루트 6. 2루트 6인가요? r. 요렇게 되네요. 자, 3을 곱해주면 9r 제곱은 6 더하기 4r 제곱 마이너스 2루트 6r. 넘기면 5r 제곱 플러스 2루트 6r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근해공식 넣어야 되겠죠? r은 5분의, 자, 2 곱하기 루트 6에서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빼기 5 곱하기 마이너스 6, 30이네요. 그럼 루트 36이니까 6입니다. 자, 그래서 요놈 6, 요렇게 될 것인데, 당연히 길이는 음수가 안 되니까 마이너스 생략, 플러스로만 가야 되겠죠. 자, r이 5분의 마이너스 루트 6 더하기 6이니까 2r은 여기다 2만 곱하면 되겠죠. 5분의 12 마이너스 2루트 6. 정답 5번에 있네요. 자, 18번부터는 서술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하는 녀석 전개 열심히 해주면 4 곱하기 ak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ak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시그마 요렇게 요렇게 이제 한번 써야 되겠죠. 여기 1안 썼네요. 자, 4 앞으로 나가면서 요렇게 그 다음 더하기 4 곱하기 또 시그마 AK 더하기 1이 10개 있으니까 10. 자, 이제 요놈 30인 거 반영. 4 곱하기 요놈은 10. 더하기 10 계산하게 되면 120, 40. 10 더하면 170이네요. 자, 정답 170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자, 등비 수열의 n항까지의 합, en번째 항까지의 합이 주어질 때, n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객관식에서 좀 빨리 하는 방법. 그거는 조금 나중에 정리하고요. 일단, sn은, 자, 공비할 첫장 1로 둡시다. r-1분의 첫장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24. sen은, r-1분의 첫째항 a 곱하기 r의 2n제곱 마이너스 1. 이 녀석이 4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구하는 건 s3n이 될 것입니다. r-1분의 a 곱하기 r의 3n제곱 마이너스 1. 자, 이 값을 구하는 것인데, 요놈에서 r의 2n제곱 마이너스 1이 인수분해가 되죠? 합차 공식으로. 그래서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얘 묻었을까요?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1이 42. 헌데 요 놈이 24죠. 자, 얘가 24가 되니까 24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1. 요 놈이 42더라. 그러면 r의 n제곱 더하기 1은 24분의 40이니까 어떻게 되죠? 6, 4, 24, 6, 7에 42. 따라서 r의 n제곱은 4분의 3이다. 자, 요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해결돼요. 해결이 된 거죠. 뭐 이걸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얘를 인수분해해서 적용시키는 방법도 있겠고 다양한데 자,
여기서 이제 r-1분의 a만 여기서 따로 구해가지고 대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인수분해를 해주면 세제곱 공식이죠. 요렇게 될 거고, 요 놈이 이제 24니까, 24 곱하기 이제 r의 n제곱이 4분의 3이니까, r의 2n제곱은 4분의 3의 제곱이죠. 16분의 9 더하기 r의 n제곱 4분의 3 더하기 1. 이렇게 되나요? 자, 이 녀석 열심히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 곱하기 16분의 9 더하기 12 더하기 16. 자, 계산해 주면 25, 10이니까 27. 27에다가 3을 곱하면, 37이죠. 3 곱하기 37이니까, 3, 3, 9, 3, 7, 21, 2분의 111. 자, 정답은 2분의 111로 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서술은 나오면 보통 이제 문제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두 가지 풀이, 두 번째 방법 풀이, 빨리 가는 방법 해야 되겠죠? SN은 n개의 항의 합입니다. 24. 근데 이 등비수열의 그 다음 n개는 SEN-SN이죠. 이게 n개죠. 그럼 40 빼기 24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가 되나요? 18 되나요? 그 다음 한 개는 S3N 빼기 S2N인데, 요 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등비수열을 이루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곱해진지만 보면 됩니다. 얼마가 곱해졌나요? 24분의 18이니까 4분의 3이 곱해졌네요. 그러면 다시 4분의 3을 곱해주게 되면 S3N 빼기 S2N이 나옵니다. 18 곱하기 4분의 3 하게 되면은 2분의 27인가요? 근데 우리는 S2N을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S3N은 S2N인 42에다가 2분의 27을 더합시다. 그러면 2분의, 자, 42, 84로 바뀌고 27 더하게 되면은 이거는 딱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객관식에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학교 선생님의 수업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자,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각이등분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근데 이 각이 이제 3분의 파이니까 특수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30도, 이게 30도,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자, 오타 살짝 났네요. 할 때, 삼각형 APC 요놈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전부 다 한번 구해보죠. 일단 BC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BC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3제곱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60도. 계산해주면 10 빼기 3이니까 7.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전체 길이가 7인데, 자, 루트 7이죠. 루트 7. 그럼 BC 길이가 루트 7이 되는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요 길이 대요 길이 비도 3대 1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PC 길이만 끌어낼까요? 루트 7이 4분의 1 곱해진 값. 요렇게 되는 거죠. 3대 1로 내분하는, 3대 1로 내분하는 점. 또는 3대 1요 중에서 1 차지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PC 길이가 4분의 루트 7이라고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에 관한 정보가 금방 나왔죠. 그러면 삼각형 APC의 외접원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게 되면 사인 법칙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인 30도분의 4분의 루트 7. 이 값이 2R이다. 이렇게 되겠죠? 4분의 루트 7은 2R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R은 4분의 루트 7. 그러면 외접원 넓이는 어떻게 돼요? 넓이는 제곱하게 되니까 16분의 7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 자, 16 더하기 7을 하게 되면 되니까 23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21번 가겠습니다.
자,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다. 이 말은 두 집합의 교집합은 이차함수와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이 한 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나는 점이 한 개이려면 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을 해서 자, 정리해보면 x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2로 묶어낼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고요. 자, 중근 가져야 되니까 4분의 d가 0이다. 써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면은 AK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AK란 녀석은 봅시다. 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2 이렇게 되나요? 자,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분모로 들어가니까 아, 이거 부분수 분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대입. 자, 이제 넣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K1부터 M까지. 자, 이 녀석 바로 넣죠. 바로 넣어서 부분부수 분해. 이게 이제 50분의 23보다 같다 이건데 해보면은 이게 공차 1이니까 해보시면 맨 앞에 거한개 남죠? 2분의 1 빼기 맨 뒤에 거한개 남습니다. M 플러스 2분의 1. 이게 50분의 23보다 작다. 이렇게요. 자, 넘기면 m 플러스 2분의 1은 큽니다. 50분의 25니까 50분의 23을 빼면 50분의 2. 약분하면 25분의 1. 뒤집으면 m 플러스 2가 25보다 작다. 그러면 m이 23보다 작게 되니까. 아, 다연수 m의 최대값은 22가 되겠죠? 자, 22로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021년 기말고사죠. 2021년에 나온 수능특강에 있는 레벨 3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교재로 사용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제 변별력을 주려고 아마 100점 방지용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됩니다. 자, 2학년들이 풀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죠. 반지름 길이가 루트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아까도 비슷한 거 봤죠? 이번에는 반지름이 주어졌는데, 자, 정삼각형 한변 길이를 좀 구해볼게요. 뭐 요각을 3분의 파이 잡아주고 AB 길이 구해주게 되면 사인 법칙 여기다 쓸까요?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마주보는 변 AB 길이는 2R이니까 2루트 5. 그러면 AB는 2루트 5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죠. 계산하면 루트 15가 됩니다. 자, 한변 길이가 루트 15인 거를 구했어요. 자, 3등분점이니까 이게 20도인데 안타깝게도 20도에 대해 가지고 정보를 뭐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만 보면 되죠. 이 20도니까 여기 40도. PB하고 PC는 같지는 않구나. 뭐,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A가 X, PB가 Y, PC가 Z가 되는데, 여기서 식을 좀 끌어내 보도록 하죠. 호 AB에 대한 원주가 여기 3분의 파이였죠? 여기도 3분의 파이가 됩니다. 호 AC에 대한 원주가 여기 정삼각형 한 각이니까 3분의 파이, 얘도 3분의 파이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 APB에서 한번 쓸게요. 삼각형 APB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루트 15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이 약분시키고 정리 딱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PC도 한번 적용시켜보죠. 15는, 요 한변 길이 15니까, 루트 15의 제곱, 아, 루트 15니까, 제곱항 15는, z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y
ZX 곱하기 또 코사인 3분의 파이 되니까 또 2 약분 시켜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하나 더 쓸 수 있는데 이번에는 삼각형 BPC. 삼각형 BPC에서는 자 끼인 각이 3분의 2파이예요. 그래서 한 변 길이 BC 길이 루트 15니까 제곱한 15는 y제곱 더하기 z제곱 빼기 2yz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 변수가 3개인데 식이 3개 나왔으니까 XYZ를 구할 수 있겠거니 생각할 수 있는데 이식 3개 중에서 어느 두 개를 가지고 분석을 해도 똑같은 관계식이 함께 나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 이용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2번 두 개를 뭐 당연히 빼야겠죠. 15가 같으니까 빼주면 0은 X제곱 없어지고요. Y제곱 빼기 Z제곱. 자, 빼주면 마이너스 XY 더하기 ZX 이렇게 되는데 우변이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X로 묶어내면 이렇게. 그러면 Y-Z가 아, Z네요. 묶어내면은 Y 플러스 Z 빼기 X. 자, 이게 이제 0이다. 근데 얘가 0이 아니죠. 왜? 3등분점이니까 당연히 직관적으로 봐도 YZ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 이 녀석이 0 돼야겠구나.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관계식을 이걸 꺼내낼 수 있어요. 아, X는 Y 플러스 Z구나. 이렇게요. 자, 얘를 끌어냈는데 그러면 구하는 값이 뭐냐 봤더니 PA, PB, PC 각각의 제곱의 합입니다. 우리 구하는 값은 결국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인데 자, 뭐 X가 Y 플러스 Z니까 X 대신에 Y 플러스 Z를 집어넣어보죠. 집어넣고 정리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Y제곱 2개, Z제곱 2개, 가운데 항 2YZ 2로 묶어내면 요렇게 되는데 마침 요 녀석이 여기에 있죠. 15입니다. 2 곱하기 15에서 30. 요렇게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